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 설마? 설마? 내 아이가 조금은 특별한 영재가 아닌가. 신하는 그 마음을 잡아주기 위한 오늘의 주제 바로 부모가 영재를 만든다. 평범한 내 아이 영재 만들기입니다. 와, 자, 아이, 그쵸.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애기 천재 아니야? 우리 아기 영재 아니야? 이런 생각은 또 다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죠. 하세요? 네? 하세요?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죠, 가끔. 근데 저는 반대로 네. 얘가 그런 짓을 했는데 네. 뭔가 특별하고 네. 얘가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보였는데 혹시나 그래서... 내가 지나치진 않았을까? 얘가 그런 짓을 했는데 네. 뭔가 특별하고 네. 얘가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보였는데 혹시나 저는... 내가 지나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있어요. 내가 놓쳤을까 봐. 내가 못 놓쳤을 그러니까.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봐. 맞아요. 우리도 맞아요. 부모가 처음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본인이 직접 영재를 키운 살아있는 영재 교육의 산증인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공부 닥터 영재 교육의 전문가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부원장 유지영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밥 안 먹어도 배가 많이 부르실 것 같은 이분. 아들을 상위 0.3% 영재로 키운 0.3%의 영재를 키운 쇼호스트 신재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엄마 신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우어머니. 네. 직접 아들을 본인의 손으로 영재로 키우신 분이고 네. 또 공부 닥터이신 류재영 부원장님은 영재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원의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요 영재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속 시원히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먼저 신재은 씨 아들 정우 군이 현재 네. 영재 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네.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영재 교육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받고 네. 그래서 3학년, 4학년을 다녔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별로 이렇게 영재 교육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그래서, 5학년인데 대학에 예, 들어갔어요? 예, 대학에서 진짜 예, 주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그 부속 영재 교육원에 시험을 봐서 지금 이제 기초과정 거쳐서 심화과정에 예,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어디다? 와. 고대에서 시험을 봤다고요? 네. 정말 가면요. 그 수능 시험 그 방불케예요. 이렇게 막 학부모님들이 정말 쫙 이렇게 늘어서셔서 동네에 있는 영재 다 모여왔죠. 네, 그러니까 정말 갔더니 뭐 영재 발굴단에서 나왔던 아이도 출연했던 아이도 와 있고 뭐 이제 정말 동네에서 영재라고 하는 애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런 경쟁을 뚫고 또 합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이제 네. 기분이 많이 좋았죠. 네. 그러게요. 신기하다. 이 아이를 제가 태어난 아이를 막 천재로 만들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빠 이름도 영국인데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영국 없다 이거는 심용래 선배님이고. 네네 아니 정말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가 친구 엄마가 같이 이제 웩슬러 검사라는 검사를 이제 하러 가보자. 테스트를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지를 이제 분석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6살 때였고요. 그때 이제 상위 이제 0.3% 안에 든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주시는데 에이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에 애들 요즘에도 뭐 다 똑똑하고 뭐 다 이 정도 하겠지 이제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맞벌이를 저도 이제 같이 남편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거기까지 막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뭔가 좀 흐지부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6살 때도 한번 영재 교육의 찬스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그거를 안 하신 거군요. 그죠. 그냥 확인 정도만 아 얘가 요 정도 안에 든다니까 참 기분이 좋다. 이제 이 정도였지 네. 교육에는 이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아, 네.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우 학생이 우리 이렇게 영재 교육원에 입학할 때쯤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시 집에서 모습이 사실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아 정말 똑똑하다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때 모습을 일단 잠깐 보실까요? 임진왜란, 명랑해전, 타이거스 아니 강연을 하네, 강연을 해 Boil the soup until the rice cake 약간 보니까 과목을 가리지 않네 아니, 아닌 거라고
설명해줄까? 아니. 오, 맞았어. 맞았어. 오. 저 때는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인지혜란 명령이 되는 와, 뭔가 총명함이 넘치는 느낌? 야,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뭔가, 태평성대가 뭐야? 그 이거를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뜻일까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나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다 답해줘야 돼 이제 좀 있으면 큰일 났어요 이게 또 부모가 알아야 답을 해주잖아요 이제 셜록이가 질문 시작하겠네요 이제 네, 그때 또 검색하면서 실망하거든요 네.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정말 알게 됐어? 다시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줘봐 집이 거의 도서관이네요. 여기까지 보면 되게. 엄마가 공부를 같이 하시는구나. 안시성이라는 것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민이라는 왕이 어떻게 자기 그렇죠. 나라를 만들어야 되냐고. 당나라. 그렇죠. 엄청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자. 국립 패배가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사랑하신 여러분께 전하는 설민석 제자 조정우였습니다. 저 지금 몇 살인지 궁금해요. 지금은 14살 중학교 1학년 때. 저 당시에. 저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오. 10살. 야, 그러면 너무 똑똑하다. 아니, 집에서의 어떤 모습 자체가 너무 청명하고 네. 대단한 게 이제 과목을 가리지 않고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인데. 근데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아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네. 같이 아이한테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럼 몰랐을 때도 살짝 넘어갈 수 있는 팁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부모님 모든 걸 다 답을 줄 필요는 좋은 없어요 좋은 장치네요 좋은 장치네요 네가 찾아보자 상위 3%의 뭐 영재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뛰어난 수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0.3이라는 숫자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지 IQ 테스트를 보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능 검사 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수치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IQ라는 그런 점수이고요. 예. 그 웩슬러 지능 검사는 그 웩슬러 박사님이 만드신 거고요. 사람 이름이었군요. 네, 네. 웩슬러 박사님이 만드신 걸로 이게 이제 성인 그 16세 이상의 성인용이 있고 네. 6세부터 15세까지 아동용이 있는데 아마 아동용 검사를 받으신 네.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언어 이해라든지 지각 추론, 그다음에 뭐 작업 기억, 그다음 뭐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데 이제 신재원 님의 아드님은 그래서 전체 또래 중에서 이 아이는 0.3%다. 이 말은 1,000명 중에 3명 안에 든다. 뭐 이 정도의 수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네네 굉장히 우수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때는 IQ 테스트 하면은 딱 숫자를 알려줬었는데 숫자 알려주고 네. 그다음에 문제 내용도 약간 도형 네. 같은 거 그런 것 빈칸에 거. 들어갈 도형을 네. 맞춰보세요. 네, 뭐 이런 거 나왔어요. 네. 똑같습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네. 이제 그때는 학교에서 집단으로 다 같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결과를 네. 학생들 다 했는데 그걸 그냥 읽어줬어. 아, 이렇게 너 얼마? 교실 뒤에 붙여놓는다거나. 그래갖고 그때 기준이 생각나는 게 그때 진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게 저예요. 100이 딱 있는데 네. 야 이젠 돌고래 미치다 이러면서 사람 이름을 불렀더니 지금 저 비하하시는 거예요. 저 89 나왔어요 진짜로. 아 정말요? 뒤에 내장을 못 풀었어요. 종이 재질이 너무 빳빳해가지고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릴 때는 풀다가 지겨워서 포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많아요. 제가 그리고 알기로는. 이제 집단적으로 하다 보면 네. 긴장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이제 네.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아주 네 그래서 그날에 뭐 그때 아이들의 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정확하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이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는 1:1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검사 1:1로 결과가 좀 더 너무 봐서 정확하다고 우리가 그러네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희 애가 22개월인데 네. 검사 가능합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색연필도 못 잡는데 네. 어떻게 테스트를 연습도 온다고 하니까 화제 맞추게 하세요 일단. 아니 오늘 주제가 너무 관심이 가. 너무 관심이 가긴 해요. 사실 블로그에는 뭐 하나에 좀 집중하는 것들이 있나요? 행동이? 재미있는 게 노래를 많이 들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주가 나와도 바로 무슨 노래인지 알고 막 따라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들려주다 보니까 기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얘가 콩순이인지 뽀로로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노래. 근데 그거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홍순이랑 코로는 색깔도 다르고. 걔네는. 아니 근데 전주만 한 명은 사람이고 한 명은 사람도 아닌데. 전주만 듣고 알기 쉽지 않아요. 아 전주요. 네. 나중에 신서유기에 섭외하겠습니다. 1초 게임을 잘할 것 같아. 이게 동료분 같지. 이게 뭐 동료계 약간 김희철이야. 듣고 바로 알아.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신기한 걸 알았습니다. 우리 수현이가 네. 아이스크림 장난감 퍼주는 이 장난감 통이 있어. 지금 들고 다니는. 재성 씨도 천재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풀면서. 야, 이거 아이스크림 맛있겠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수현아! 그랬더니 아직 말을 못하는데 잠깐만, 이게 보니까 부모 앞에서 약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노는 듯한 영화 보면 보스 베이비 있거든. 네, 네, 네. 어른 오면 아닌 척하고 네, 네. 실제로 약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씨 오늘 진짜 피곤하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부모가 안 볼 때 지 혼자는 얘기하고 일부러 부모 앞에서 알고 보니 얘기를 안 하네. 혼자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요구르트 원샷 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던지 장난감 던지면서 아 오늘, 아, 오늘 힘들었다. 짱나네 뭐 이러고. 막 한참 착각한 시기거든요 지금 되게. 저희 세 명은 되게 관심이 수력이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박사님. 네. 웩슬러 네. 검사 일단 봐야 돼요. 웩슬러. 아니 근데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목표가 있을 경우는 그걸 뭐 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 정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정우가 네. 지금 네. 거래대학교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건가요? 또 입학 테스트 자체는 수학이랑 과학 쪽이었어요. 예, 네, 근데 문과를 보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제 들어가서 보니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소프트웨어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산출물도 만들어내는 뭔가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 네.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조금 뭔가 이제 조금 찝찝할 수 있죠. 사람들이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 인식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네. 내가 원하는 층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걸 왜 생각 못했지? 이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의견을 좀 공유하고 팀을 하는 거예요. 예, 팀별로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발표도 하고 교수님들한테 뭔가 의견 자문도 좀 구하고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한 학기에 이제 하나의 산출물이 나오게끔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교수님은 옆에서 조언 정도지 이제 아이들이 모두 다 주도적으로. 예, 주도적으로.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예. 와 어려워요.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교육들이 꽁꽁 이렇게 베일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뭔가 접촉해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접근성이 지금 이 커리큘럼은 너무 좋으니까 한 번쯤은 해볼 수는 있겠네요. 관심 네. 있는 분이시라면. 실제로 저희가 배우는 문제를 한번 갖고 네.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좋아요. 공부인지 좋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나 이런 거 좋아. 요리 속에서 찾아보는 과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네.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단호박 영양밥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랑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압력밥솥을 네. 이용해서 왜 그러면 일반 밥솥은 안 되고 압력밥솥은 이렇게 맛있는 단호박 영양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네. 압력밥솥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아, 그러니까 레시피를 쫙 한번 해보고서 맛있게 먹은 다음에 네. 왜 압력밥솥에서 더 맛있는 영양밥이 나오나 이 원리를 배우는 거군요. 접근 방법이 아예 다르다. 여기가 과학적으로도 왜 화학도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네. 많죠. 화학, 뭐 생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파인애플, 닭고기 볶음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만들어 보는데요. 야, 왜 파인애플이 들어가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는가? 근데 요즘 학생들은 저렇게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도 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스파게티를 이렇게 끓이면 갑자기 이제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될지. 재밌다. 재밌네요. 제가 생각한 교육이랑 너무 달라요. 저는 영재 교육 하면 뭐 막 화학식 막 외우고 막 어려운 수학 문제 막 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재미있다고요? 재밌네요. 그러면 과제로 나온 문제를 네. 저희가 한번 읽어서 풀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재성 씨가 한번 뭐죠? 어떤 문제, 어떤 요리로 한번 제가 덤벼 볼까요? 탄력 넘치는 면을 개발을 해 봐. 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 보는 건데 집에서. 그래서 밀가루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섞어 보고 그걸 뭐 몇 그램 넣었을 때 비율을 어떻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정리를 해서 자기만의 그 연구 일지 같은 거죠. 그걸 해서 이제 과제로 제출을 하면 저희 카이스트 학생들이 보고 이 아이가 얼마나 열정을 쏟았고 열심히 했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추론하는 과정이 논리적인지 그런 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끔 이제 과학, 그 영재 과정이 유도를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중1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의 가장 좋은 점은 나랑 관심이 비슷하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나랑 역량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함께 관심사를 나누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도와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학습에 대해서도 좋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정우는 학교 가는 거 좋아해요. 영재형 가는 것도 좋아요. 영재 좋아할 것 같아. 왠지 거기에 친구들이랑 막 실험하고 그래서. 워낙에 아이가 이게 조금 사회성이도 있어요. 사회성이.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그쵸. 이제 영재교육원은 또 이제 이런 내가 관심사를 또 같이 얘네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 좋아하기 그쵸. 때문에 뭐 딱 어디를 굉장히 막 좋아한다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지금의 영재는 지금 정우처럼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영재교육원에 한번 관심이 생기는 부모님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들 정우를 영재교육원에 보낸 어머니 신지은 씨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비법이 가득한 정우 군의 공부방을 아주 활짝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와 궁금하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와. 상태 보세요. 우와. 거의 뭐 올림픽 영웅 수준인데요. 진짜. 아이고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그냥 초등학교 때 본인이 굉장히 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얻었던 그런 결과물들을 좀 힘들 때마다. 아니면은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을 때마다 나 그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도 얻었었지 하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더 열심히 살으라고 부담을 지나갔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놓았습니다. 궁금해. 칠판 일단 눈에 띄네요. 손님들이 오면 좀 불편해하시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책상이 있어요. 거실에 이렇게 거실이 원래는 이 책상이 없었어요. 책상이 없었는데 마루의 책상. 나 이거 적어야 돼. 마루의 책상. 같이 앉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해요. 집무실 느낌인데요.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책도 읽고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사실 공부할 게 없긴 하지만 일부러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제가 내용도 어려워지고 공부하는 척. 제가 좀 하면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좀 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여기 왜 책상이 있지? 하시는데 아주 다양하게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이 부모님 하는 걸 따라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배우고 오면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노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물리, 화학 막 이런 거 어려운 거.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 과정인데.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지만 귀 기울여 이렇게 막 호응도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 과정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엄마한테 설명하면서 본인이 더 한번 이해하는 거군요. 저는 리액션 해주고. 예. 리액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정우의 방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가보실게요. 자. 무서워하는 이제 중이거든요. 네. 맞아요. 중이의 방. 책상이 두 개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의 책상에서 이제 컴퓨터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컴퓨터의 유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이 저기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단절시키는 거죠. 아 컴퓨터 하는 책상과 공부하는 책상을 나눠 놓은 거군요. 네.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일단 필요는 하지.
철로기도 책상 두 개를 합시다. 집에 공간이 좀 부족할 텐데. 죄송한데 걔 허리 힘이 아직 없지 않나?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이게 기능이요. 불빛이 보시면 이렇게 불빛 색깔이 바뀌어요. 이 불빛은 말 그대로 약간 이렇게 푸른빛이 감도는 게 하얀빛인데 뭔가 이렇게 수학이라는 과목에 적합한 불빛. 그리고 약간 오렌지빛으로 가게 되면 어학 쪽으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불빛. 기능을 좀 나눌 수 있는 불빛이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엔 너무 좋아졌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 시력이 제일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스탠드를 따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엄마들이 아이들의 공부방을 설계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아이의 공간을 보셨고 이제 저의 공간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엄마의 공간입니다. 아니 뭐 다 아시겠지만 주부들의 공간은 부엌이죠. 네, 여기 앉아가지고 되게 많은 걸 해요. 밥 먹지 않을 때는 제가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이어리 쓰거나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든 거죠. 제가 사실 요리를 진짜 못해요. 못했어요. 근데 좀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아이 키우면서 제일 많이 는 게 요리인 것 같아요.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음식을 하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도 참 많이 샀죠. 네, 이게 볼 때마다 사고 싶은 책들을 사는데 저는 또 사다 보니까 이게 다 요리에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전적으로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네. 오전 시간에 아침을 잘 먹고 가야 아이들이 이제 빨리 머리도 깨이고 아침을 챙겨주시는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잘 먹고 학교를 가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너무 이제 성취감을 느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 식사에 관심이 참 많아요. 네. 우와, 영양사에 영양사를 당하셨네. 제가 이제 아이 키우면서 너무 정말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엄마도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학교를 가는 심정으로 맞아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에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와, 뭉클해진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구 신재현 아들 조정구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할지 몰랐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일단 방법을 안 게 제일 큰 아크고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명지원이나 전교회장 선거를 준비할 때도 엄마의 도움이 제일 저한테 컸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말 좋은 기회랑 좋은 성공이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의 최고의 친구는 엄마네 보니까 지금 딱 한마디만 해도 사실 최고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렇죠. 최고의 친구가 부모님이 되면 사실 이거는 천군만 마거든요. 맞아요. 와, 정말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이 정성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영상으로 못 담은 또 비법을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아. 네. 사실 뭐 이렇게 비법이라기보다는 형제가 좀 있거나 이러면 같이 공부를 시키면 참 이상적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둘째도 연이어서 나시기를 저희는 너무 늦었죠 지금. 아빠가 또 늦었을 너무 때가 제일 빠른 환갑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도 충동적으로 꾸리라고 했거든요. 나시고 사랑으로 충동적으로 해오라고 했죠. 첫째도 영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겠어요. 하나 더 나면 얼마나 더 천재겠습니까. 아우, 저는 이제 좀 늦은 것 같아요. 단호하 확실히 아니고 사실 저희가 한 번 다 거친 시기긴 하지만 다시 아이가 유아기면 엄마도 유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기에 직면했을 때 활짝 이제 마음을 열고 좀 배울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교사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다른 인성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이가 먼저 생각하게 해서 아이의 그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